계속 뭐라고 계속 이렇게 하셔가지고 계단을 더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앵콜 원하세요? 괜찮으세요? 안 추세요? 저는 여기서 무대를 하니까 더운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혹시나 추우실까봐. 괜찮으세요? 아까 제가 라이브 방송 보니까 핫팩도 챙겨주셨다고 여기서 받으셨어요? 제가 너무너무 오늘 송구스럽네요. 그래도 강혜연 어떻게 보시니까 기분 좋으시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가지마오라는 노래 어떠세요? 좋죠? 아니 저희 뒤에 아버님 벌써 따라 부르고 계신데 이 노래 아세요? 아, 아세요? 어머나, 이 가지마오 노래가 지금 노래교실에 어머님들이 많이 배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이 가지마오 노래 재밌어요. 쉽고 강혜연 노래 재밌고 쉬우니까 많이 많이 불러주세요. 아시겠죠? 이번 노래 이제 다시 또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유행가 들고 왔습니다. 그래도 제 노래 막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아실만한 노래 불러드리는 게 더 반응이 좋고 박수도 잘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왔다야! 아니에요? 왔다야. 그 다음 노래 모든 우리나라 모든 축제장 가면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전통주가 네, 제목인 그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노래인지 아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노래 끝나고 나서 또 곡이 있긴 하거든요. 앵콜? 네, 맞아.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느라 지치셔가지고 앵콜이 안 나올 수 있어가지고 혹시나 해서 뒤에 또 곡이 있다, 신나는 곡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노래 끝나고도 여러분들께서 앵콜 외쳐주실 거죠? 네! 여러분들 믿고 그 첫 번째 앵콜곡 막걸리 한잔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